모르는 단어만 쭉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해석할 때 참고하면 되니까요. 됐지? 그리고 7-1부터 조동사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특이한 것만 이렇게 몇개 봐주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능력 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소 이게 좀 중복되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캔이 할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저 이거 해도 돼요? 이런 허가를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캔이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그러면 cannot 하면은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도 될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주의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323번은 말 그대로 그냥 저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능력이지. 7개 국어. 그치? 자기 모국어 외에도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할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이게 그런 거고. 그다음에 324번은 허가의 의미일 테고, 그지? 그 다음에, 325번, 해석해봐. 유선이. 이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 예? 그 다음, 다음 거, 성민이. 이거는 이제 꿈의 스포츠카지. 자기 꿈의 스포츠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멋진 스포츠카를 못 찾으니까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이름 잘 보면은 뭐 이름이야, 이거? 포르쉐. 응? 창업자 이름이지. 그 다음 327번은. 있다. 있을 거다, 그지? 요거는 저 긍정문에 n이 있으면 양보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뭐라도 이렇게 쓰게 되지. 그리고 이제 n이는 뒤에 단복수 뭐가 와도 상관없고. 그다음 요거는 조동사 두개 결합한 표현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will, can을 쓰지는 못하니까 조동사 대용어구를 써가지고 be able to 바꿔 쓴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조건문처럼 해석하면 되지. 믿음만 있다면 자기 믿음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요세 개의 예문은 다 능력과 관련된 거지. 그다음 328번 다시 유선이. 코드를 기록. 자, 우리가 ask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 묻다랑 요청하다가 있지. 근데 요청하다라도 의미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ask for.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sk A for B. 이렇게. 요 자리에 오는 게 요청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요 뒤에 나오는 게 요청하는 내용이야. 아니면은 ask A to 부정사. 요런 식의 문장 구조가 돼 있을 때 요게 요청하다라는 뜻이야. 그 외에는 묻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요게 수동태로 바뀌어도 요청하다는 뜻인 거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딱 바뀌어 있는 형태를 딱 보고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특히 마지막에 자주 쓰이겠지. 예를 들어 뭐 I'm asked 한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로 이렇게 응? To finish 뭐 이런 식으로 쭉돼 있으면 아 요청 받다라는 의미구나. 그지? 금방 이게 눈에 확 들어와 줘야 돼.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328번은 ask you 하고 to 부정사지? 그럼 요청하다지? 그럼 can I ask you 하면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돼요? 하고 허가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상대방한테. 그리고 identify yourself 하면 뭐 밝히라는 거야? 신원을 밝히달라는 거지. 그 기록을 좀 보시려면 신분증 좀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말이야. 이해하지? identify가 식별하다거든. 그러니까 너 신원 좀 밝혀줄 수 있냐? 그지? 그렇게 되는 거지. 너네 신분증 없지? 학생증 있지? 그래. 동사무소 가면, 주민센터 가면, 저, 청소년증 발급받을 수 있어. 받았어? 청소년증이 왜 필요하냐면, 너는 저, 치를 일은 없겠지만, 토플 시험 볼때 필요해. 할 때, 그 학생증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329번, 성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이 연결하는 게, 메이크하고 테이크 연결하는 거잖아.
되지? 어, 그래 뭐 화난 일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어쨌든. 네. 지금 5월 연결하는 게 메이크하고 테이크인데 목적어 폰 콜즈가 공통이야. 그게 목적어가 공통이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지. 이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그러니까 캔나시니까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그치? 테이크가 봤다니까. 메이크가 하는 거거든. 그리고 except 뒤에 보니까 이게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전치사구가 오네. 좀 특이하지? 이 전치사 뒤에도 또 전치사구가 오지 목적으로. 전치사 뒤에 일반적으로 뒤에 명사 온다 그랬잖아. 거의. 근데 이렇게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지정된 지역 외에선 전화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받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다음 거는 지안해. 방문자를 5시 반 수영장 이용 시간이 이렇다는 거지. 방문객들은 이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7-2로 가자. 자, 7-2에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조동사를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배울 때 보면은 모든 조동사가 다 추측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안 배웠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조동사에 기본적으로 가능성이나 추측의 의미가 다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확신의 정도를 만약에 표현을 하면 이런 식의 순서를 좀 매겨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센 게 must하고 cannot이야. 너네 must be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거 알지? cannot be는 뭐뭐일 리가 없다. 이게 제일 센 추측이고 might가 제일 약한 추측이고. 알았지? might가 may의 과거형이긴 한데 그냥 같은 뜻으로도 쓰여요. 다시 might가 may의 과거이기도 한데 시제일치시킬 때는 may의 과거로도 쓰이지만 그냥 일반 조동사처럼도 써.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should나 ought to도 추측의 뜻이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그냥 딱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지? 근데 요거 두 개는 해야 된다고 보통 배웠는데. 추측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돼.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331번은, 봐봐. might가 쓰인 예문을 그냥 보는 거 아니냐. 동명사 구문이 주어지? 여러분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건 동사가 이제 lead to잖아.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그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응?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there is, there라에서는 may가 여기 이렇게 쓰이면 되잖아. 그럼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것들을 쭉 보는데 맨 밑에 팁 먼저 볼래? 자, should나 ought to가 의무와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측의 의미로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이렇게 적어둘까?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어떤 객관적 증거나 어떤 정황상의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 should나 ought to를 많이 활용을 해.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 거의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she should be back home soon. 곧 집에 올 거다라는 이런 문장을 쓰잖아. 그럼 그 앞뒤에 어떤 정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정황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와주면 되는 거야. 좀 전에 퇴근했는데 이제 집에 도착하겠네.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런 문장들이 앞에 나와주면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지? 아까 학교 버스 탔는데 지금쯤 학교에 도착이겠네. 이런 식의 표현. 이해하지? 자, 333번 해석해볼까? 누구야? 유선이. 최악의 말은 축복을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악의 날인데 그 최악의 날이 사실은 축복의 날이야. 다만 최악인 것처럼 disguise, 가장을 한 그런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일 같은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너네 전화위복이라는 거 알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 거 성민이. 그렇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그지? 다음 거. 지원? 그렇지.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 네. 꿈을 크게 꿔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336번이랑 7번에 보면 이렇게 should하고 ought to가 이렇게 추측으로 쓰였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황상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136번은 at this time of the year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맨 끝에 1년 이맘때쯤이면 보통 벚꽃이 만개한다. 이 정황상 증거가 뭔가가 있는 거지. 이해가지? 그 다음 337번은 to the world야. 세상에게는 여러분이 단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 수도 있다. 전부일 수도 있다. 세상일 수도 있다.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 의미의 응? 뭐 그런 게 다 전부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38번 또 유선 해볼까? 여기는 대생략 된 거네, 그지? 대생략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쓰인 거네. 계속해 보면. 내 생각에는 그 일은 대략 3일이나 완일이 끝내는데 3일이나 4일이 그지? 걸릴 것 같다. 그지? 여기 이제 목적어라고 보면 되지? 그지? 끝내는데 3, 4일 정도 걸릴 것 같다. 다음 거. 그걸 찾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찾는 어떤 기회를 찾기보단 만들어내는 게 더 많다는 거지. 이해가죠? 다음 거. 제니. 예. 빌이니까 뭐야? 뜻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알고 있는데 뭐 있어? 지폐도 있고 또 청구서, 계산서 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계산 금액이 얼마가 넘은 거야? 200달러가 넘었네. That can't be right. Cannot be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뭐가 있을 거다? 사고가 있을 거다. 실수가 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중요하게 배우는 게 요거지. 조동사 have pp. 그러니까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써주면 원래 가진 의미랑 조금 달라지는 의미가 좀 있지. 그래서 must have pp는 의무의 뜻은 거의 안 쓰이고 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cannot have pp도 가능성의 뜻보다는 능력의 뜻보다는 뭐 했었을 리가 없다. 이해가지? could have pp도 마찬가지다. 근데 하여튼 요 두 개가 제일 센 거야. 알았지? 그 다음 may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추측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죠? 과거에 대한 추측 확신의 정도에 따라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죠? 341번 보면 자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면 하고 I must have dialed the wrong number. 잘못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지? 방금 이제 걸었지만 어쨌든 과거로 표현을 하는 거지. 제가 그 책을 읽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드리니까 거의 뭐 많다 이런 의미고. 그죠? 그 다음에 343번. 343번은 뭐야? 고대인들은 must have learned니까 배웠으면 틀림이 없다지. 그죠? 그 다음 그 안에 그 주어가 observation이 주어 아니냐? 별과 행성의 관찰이. 이게 동사 아니냐? 응?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뭐를? 계절의 도래를. 계절이 오는 거. 그지? 그래서 그걸 아마 배웠으면 틀림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군요. 그지? 344번은 뭐야? 그 수학시험이 되게 어려웠네. 그러니까 cannot have pp. 만점 받았을 리가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345번. 다시. 유선이. 345. 자, 요거 온 소유격 way 혹은 on the way 이러면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오는 길에 사고 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이지. 사고 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야. 이해가지? 아직 도착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성민이 깨우는 우는 벌레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전시켰을지도 모른다.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추측을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거지. 얼룩말이 줄무늬를 이제 진화론에 따라 이제 발달시킨 어떤 그 이유가 그지 곤충을 혼돈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뭐 가설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고. 다음 거. 그 당시에 아주 어렸다지 그지? 그래서 갑작스러운 며칠 전에 저 샤이니 종현 그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죽었잖아. 자살했잖아. 그지? 다 인기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고 뭐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파인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안 됐지? 안 됐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 명성을 일찍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지? 어쨌든 안 좋은 걸로 말고 좋은 걸로. 자, 방금 거는 지금 했던 거는 추측이잖아. 그 다음에 요게 실제 많이 쓰는 게 이거지. Should have PP, ought have PP 많이 배우는 거지. 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일종의 가정법 표현 비슷하지. 왜냐면 이제 should가 shall의 과거형이고 이 단어 알아? shall? shall we라고 비슷한 shall 그리고 ought to have pp 쓰면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표현이야. 근데 안 했다는 소리다. 반면에 이제 didn't have pp를 쓰면 하지 말았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348번은 지원서가 너무 늦었네요. 좀 더 일찍 제출했어야죠. 그지? 6월 30일까지 냈었어야 돼. 안 받아주겠다는 소리겠지. 350번 문제 풀어볼까? If you spend time thinking about what you should have done. 여러분이 뭘 했어야 되는가? 이걸 자꾸 생각하느라 시간 보내면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말이지. Must have done을 하면 어떤 의미가 돼? 했었음에 틀림없다가 되는 거니까 이게 더 맞겠지. 했어야 됐는데 못했는 거 생각하느라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표현이고요. 349번 다시 유선이부터. 그렇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 말이 혼나오고 말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미끄러져 나왔다 이렇게. 그 말이 내 입에서 그냥 미끄러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죠? 이렇게 동사들이. 그 다음에 다음 거 351번. 지금쯤이면 도착했었어야 되는데, 그지? 이상하다. 이런 의미지. 지금쯤이면 도착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거. 이렇게 일찍 안 왔어도 되는데. 이런 말이지. 여기서는 디스가 부사로 쓰인 거지. 얼리 꿈했어요. 이렇게 일찍 안 왔어도 되는데. 서점 문. 아침 10시 전까지 안 여는데 10시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이죠. 자, 다음. 잠깐만 밑에 should have pp랑 ought to have pp 그지? 이게 과거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의 의미도 가끔 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맥에 의거해서 해석하자. 그지? 그러니까 꼭 뭐뭐 했어야 됐다 이렇게 하지 말자 라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그 다음에 7-4 충고나 의무, 의무의 조동사들 한번 보자. 역시 강도에 따라 must가 제일 센 거고 should가 제일 약한 거야. 헷갈리는 건 had, 봐봐. should, ought가 해야 된다고 외우는데 had, better는 하는 게 좋겠다고 외우잖아. need는 할 필요가 있다고 외우지. 근데 오히려 얘네가 더 세대. 얘네가 더 센 표현이라는 거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해줘야 된다는 표현이고 had, better도 뭐 하는 게 좋다. 이것도 센 표현이라, 더 센 표현이라. 이제 head better 이런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혹은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담배 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 끊으셔야 돼요. You had better. 어? Stop smoking.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또, 와이프가 남편에게. 일찍 들어와요. 어? 그지? 막, 굉장한, 위협적인 말이지. 그래서, 이런 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 슈드나, 슈드가 제일 약한 거예요. 슈드는 그냥,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약하게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353번은, 자, 남 뒤에서, behind their backs잖아. 그지? 다른 사람들 욕하면 안 된다. 응? 남들 뒤에서 욕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 354번, 자, 창의적인 삶을 살려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뭐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55번. 다시, 유선님. 그렇지. 실수가 여러분의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차라리 그게 모티베이션이 되어줘야 된다. 그죠? 동기부여가 되어줘야 되겠다. 예? 다음 거. 이것은 너를 동기부여해주고, 이것은 너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동기부여하는. 이게 뭔 소리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할 때, 기대를 할 때, 예상을 할 때, expect가 꼭 좋은 거 기대하는 게 아니야. 예상하다, 예상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예상할 때, 더 낫게 예상해야 된다는 거야. 응? 더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도 더 나아질 테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바로 그러한 이시 가르치는 게 앞에 있는 내용이야. 바로 그러한 것이 encourage 봐봐. 목적어 그리고 뒤에 to be a better person. 이게 목적 보고 아니야.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encourage 해준다는 게 그런 의미야. 알았지? 내 친구들도 다 성장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나도 그 정도는 못지않게 성장을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해 가죠? 다음 거 지환이. 퀄리피케이션이 뭐지? 자격. 자격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장점을 판단해서 안 되겠다. 오우트는 조심해야 될 게 낫을 어디다 붙였어? 가운데다가 오우트 낫트 요거 조심하면 돼. 알았지? 네. 그들이 어떤 자격 같은 걸로 어떤 사람의 장점을 판단하지 말자. 그죠? 자, 358번은 저 지금 head better를 썼네? 그죠? 인생은 마치 뭐와 같아? like가 뭐뭐처럼이잖아? like the fireworks. 꽃, 불꽃놀이와 비슷하다. 이형식 문장이지?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을 뭐 해야 돼?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그 순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확 터질 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잡는 게 좋다. 그죠? 다시, 유선이 365, 359. 할 필요는 없다, 그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꼭 큰 걸 할 필요는 없다. 뭔 소리야? 작은 거 해도 된다, 이런 말이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무슨 큰 일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말이야. 다음 거. 오늘날에 그들의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 요거는 이제 must be지만, 형태가 must be지만 꼭 추측은 아닌 거다. must be라고 무조건 추측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리더들은 파트너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과 파트너가 돼야 되겠다. 다음 거. 이거 대 생략된 거지? 그치? 대절이 목적어지? 그래서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믿어줘야 된다. 자, 팁 주의할 것만 하나만 보자. 잘 봐봐. Must 대용 어구가 have to지. 그래서 과거는 had to 이렇게 쓰고 미래일 때는 will have t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여러분 해야 한다의 반대말을 우리말로 해봐. 아니지. 해야 된다의 반대말을 우리말로.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must의 반대말은 must not이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해야 돼. must not은 뜻이
금지의 뜻이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따라서 must의 반대말은 don't have to 혹은 need not. 이게 반대말이 돼. 3번이 반대말이야. 반대로 거꾸로 해볼게. 하지 말아야 된다의 반대말은 뭐야? 우리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의 반대말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나타내는 may나 can 같은 게 오히려 반대말이 되는 거야. 알았죠? 의미상 혹시라도 주의를 좀 하고. 자, 다음. 별표 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한 두 개 쳐. 7-5. 무조건 내신이든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무조건 나오는 문법상이다. 뭐냐면 왜 should만 따로 이렇게 놨냐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 가정법 현재 이렇게 써놓을까? 가정법 현재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해. 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그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어감을 표현하는 거거든. 어감. 어감이야. 어감을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뭐뭐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어감을 표현하는 건데 가정법 현재는 어떤 어감이냐면 명령의 어감이야. 명령문의 어감이야. 그러니까 동사 봐봐라. 어떤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요구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필요하다, 명령하다 뭐 이런 식의 동사나 명사,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의 내용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대절에 있는 동사를 시제일치를 시키지 말고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거나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그래. 자, 예문 보면서 다시 이해해 보자. 363번 예문이 좋은 예문이야. 왜냐면 대박. 363번 보면 the doctor suggested 분명히 시제 뭐니? 주절의 동사가 과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아는 상식으로 대절의 동사도 어디에 맞춰줘야 돼? 여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시제일치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칙상? 근데 대절에 있는 동사를 시제일치를 안 시켜버리고 여기에 뭐 했어? should를? 생략해버렸지 그냥. 이해가? 그러니까 의사가 제안하기를 문장 전체 구조는 대절이 목적어야. 의사는 자 내가 몸무게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해가죠?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제일치를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이해가지? 362번 봐라. 정의는 요구한다. 여기 demand가 요구하다고 대절의 내용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야. There is 문장에서는 there를 무조건 써야지. 그러니까 요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 There be should가 없다고 쳐봐. should가 있으니까 말 되는 것 같지만 should 없다고 쳐봐. There be 문장 틀린 것 같거든. 근데 틀린 문장이 아니야. 이해가요? There be 이렇게 적혀있어도 올바른 문장이라는 거다. 무슨 표현이야 이거? 가정법 표현이라고. There, be 이렇게 돼 있어도 가정법 표현이라고. 알겠지?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 그리고 이제 discrimination은 어울리는 전치사가 이거다. against. 차별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불리한 쪽으로 차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discrimination against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누구에 대해서든 차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근데 꼭 이게 다 동사일 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동사가 아닐 때도 366번. It is necessary. 367번. It is essential. 요런 센 형용사가 나왔지. 그리고 가져와 진주어 구문이거든. 이럴 때도 대절에 있는 걸 동사 원형을 딱 써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봐. be provided with. 수동태인데 be가 동사 원형으로 썼잖아. 응? 모든 건물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해가요? 모든 건물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이해가? 367번 이해가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368번 봐. recommendation 명사지. recommend가 추천하다잖아. recommendation 명사지. my recommendation is 그리고 대절이 보호란 말이야. 근데 대절 안에 보면 주어가 he인데도 불구하고 look에다가 아무것도 없지. looks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동사도 없고. 이해가요?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왜? 뒤에 걸 해야 된다는 소리야. 내가 그 친구한테 주는 제안은 반드시 딴 데서 뭐 해라? 일자리를 찾아라 라는 거지. 이해가요? 요런 게 뭐라고? 가정법 현재. 알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364번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는 5형식을 썼지? 이렇게 God doesn't require us to succeed. 신은 우리에게 성공할 걸 요구하지 않는다.
He only requires 하고 나서 that you try 그냥 노력할 걸 요구한다라고 Mother Teresa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내가 얘기했지. 수녀는 Mother 신부는 Father 응? 얘기해줬지. 그 다음에 365번 맞춰봐야지. 자 건강 전문가들이 보건 전문가들이 insist 주장하길 하고 that 이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사실에 대한 얘기야? 하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be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리고 as 앞에 심표 있지? 이렇게 끊어지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접속사 as의 뜻이 왜냐하면 이란 뜻이다. 그래서 너트를 규칙적으로 꼭 먹어줘라. 섭취가 되도록 해라. 왜? 견과류가 뭐의 주성분이래? 단백질, 미네랄, 바이타민의 주성분이니까. 이해가죠? 자, 요런 어감 보고 팁 봐봐, 팁. 자, 근데 반드시 슈드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제발. 댓글의 내용이 당위성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일 땐 시제일치 시킨다. 시제일치 시킨다고. 예문 봐. He insisted that he had seen a UFO. UFO를 보는 건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의무야? 의무 아니지. 어, 그런 건 그냥 시제일치 시켜주는 거라고. 앞에가 insisted 과거니까 여기도 had seen. 이해가요? UFO를 목격한 게 요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일 테니까 과거 아니로 시제일치 시켜줬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시제일치랑 요거랑 구별해서 기억해줘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이 가정법 현재가 이럴 때도 써요. 놀라움이나 뜻밖의 어쨌든 요런 감정을 나타내는 거 있지? 어떤 감정을 유발할 때 대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조가 무조건 이디지야. 문장 구조 무조건 이디지. 가져오신 요금은 쓰고 그 다음에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감정에 대한 단어들 있잖아. 그지? 그런 단어들 쓰고 대절 쓸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점이다. 7-5. 알았지? 가장 편인데. 특히 팁에 있는 거랑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와. 응? 팁에 있는 거랑 구별하는 게 잘 나와. 똑같은 insist인데 어떤 놈은 동사원이야. 어떤 놈은 지지했지. 그래서 그걸 내용상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마무리. 자, 기타 조동사 표현도 이제 마무리 짓자. 봐봐. would나 use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인데 어감이 좀 달라. used, 주의. used를 쓰면 뭐야?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야. 알았지? 그리고 used는 would와 달리 과거의 상태도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used를 쓰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다. 그리고 used는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어. 옛날에 여기 논밭이었어. 이런 표현에서 there used to be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죠? 옛날에 여기 뭐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there used to be야. 오케이? cannot help ing는 관용적 표현이니까 외워줘야 되고 요때 help의 뜻은 피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으로 바꿔쓸 수 있다. 물론 help 생략해서 cannot but 동사 원형도 쓸 수 있다. 알았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표현. 요거 하면은 봐봐. 여러분 저 요 단어 있지? 요거 to. to라는 단어의 어감이 뭐예요? 어감이 지나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cannot이니까 지나치지 않다는 거야. 절대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해가요? to라는 단어의 어감이 지나치다라는 어감인데 아무리 해도 그를 지나치지가 않는다는 어감이야. 이해가지?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오케이? 371번은 옛날에는 고기를 좀 먹어줬는데 지금은 베지테리언이다. 372번은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표현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됐죠? 운이 뭐뭐에 관하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373번. 매년 우리 가족은 강가에 캠프를 가고 야영을 하면 바베큐를 먹었었다. 374번. used to such. 지금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옛날에는 평범한 삶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꿈을 많이 꿨었는데 그런데 이해가죠? 그때는 참 그런 거 꿈을 꾸긴 했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 내가 깨달았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그 다음에 375번 주의사항 잘 봐라. 왜 주의해야 되냐면 너네 잘 봐. used to 라는 표현 있지? 이거 부정형이나 의문문 만들 때 이 단어를 일반 동사 취급한다.
다시. used to란 표현은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야. ed 붙었잖아. ed 붙었잖아, ed. 과거 시제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은 너 어디서 살았었니? 이런 말이야. 이해가지? 그럼 부정문은 어떻게 써? didn't, used to 이렇게 쓰면 돼. 이해가죠? 376번 답만 부르자. cannot help. cannot help 그 다음에 being이지. 영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 377번 해석해보자. 그냥 해봐. 부모들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 근데 누구 앞에 사는? 아이들 앞에 사는. 이해가죠? 애들은 그냥 다 따라하잖아.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됐지 이거?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조촌 부모님한테 얘기해주잖아. 애가 자꾸 이런 말을 쓰네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 may well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응? 알았지? 이런 의미야. 또 어떤 강한 추측의 의미야.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다. had better. 이런 의미랑 비슷해. 그리고 비교도 돼. may as well, a as b. a as b처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would like to 부정사는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지? would you like to drink? 뭐 이런 표현들. 마지막에 would rather도 a than b가 가능해. 물론 than 이하가 없어도 되지만은. 차라리 뭐 하겠다라는 표현이지. 그죠? 다음 378번. 호프만이 한 말을 보자. 책은 뭐다? 책은 정말 유일한, 진정한 마술인 것 같다. 응? 책이 아마 중요한 책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379번. 유선이 해석. 여러분이 뭐, 뭘 생각하려고 하면, 이 기왕이면 어떻게 생각해? 크게 생각해라. 누가 한 말이래? 트럼프가 한 말이래. 그지? 우리는 트럼프를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희화스러운 인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인물이지. 나름. 그죠? 자, 그 다음 거. 성민이. 나는 오늘 기억되는 자신의 날로. 이게 today가 목적어다. 그리고 worth가 목적 뭐야? worth ing 표현이잖아. 오늘을 기억할 만한 날로 만들고 싶다. 이런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가죠? 다음 거. 지안이. 시도하고까지만 하지 말고 뒤에 연결해야 돼. 시도하다가 실패하겠다라는 소리야. 뭐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하기보다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다가 실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 문제 풀고, 자, 잠깐만. 요거. 팁 잠깐 봐야지. 이게 중학교 때 원래 많이 하는 표현이지? used to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 앞에 비동사 있으면 주의한다. 그지? 그래가지고 be used to 다음에 동명사 나오면 익숙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수동태야. 사용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 있을 때랑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 자, 다음 7번. 자, in order to reduce air pollution,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many people suggest, 사람들은 제안을 하는데, 자동차 수를, 자, 줄여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야? 따라서 B. 다음.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훔쳐야 돼? 훔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 훔쳤다. had stolen. 이해가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쓸 때랑 안 쓸 때랑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다음 거. 누군가가 주스를 엎질른 모양이야. 그지? 스티키 하네. 아이씨, 닦고 갔어야지. 이런 표현이거든. 에이, 닦고 갔어야지. 슛. 했어야 됐다. 근데 안 닦았으니까 이걸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가죠? 여러분도 학원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끔적해봐. 이씨,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그 다음에 1에서 6번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석 써오는 거다. 네. 알았지? 해석 써오고 그 다음에 문제집 풀어오고. 오케이. 우선은 천일문은 여기까지만 하자.